태초의 가스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진 원시구름에서 중력이 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력은 광활한 은하계에서 항성계를 서로 연결하고 무한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우주를 여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은 우주의 진화를 주도했고 놀라운 경이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은하들은 서로 너무 가깝게 형성되어 중력의 품에 갇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일까요? 우주는 진화하면서 뚜렷이 구별되는 시대들을 겪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기나긴 시대들은 경이로운 탄생과 죽음이라는 광대한 시대를 통과합니다. 우리는 우주 진화의 거대한 진화적 산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죠. 중력은 위대한 창조자이며 세계의 제작자입니다. 하지만 중력은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차없기 때문이죠. 태양 질량의 약 15배의 항성이 붕괴될 때 그 핵에 있는 모든 물질은 부서져 무한한 암흑의 공허 속으로 빨려듭니다. 이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괴물들의 엄청난 중력은 별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별의 표면에서 물질을 뜯어 궤도로 끌어냅니다. 이 과열된 물질은 블랙홀의 주둥이 주위를 돌고 블랙홀의 핵에서는 엄청난 양의 제트 방출이 일어납니다. 제트는 우주를 가로질러 볼 수 있지만 핵 자체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빛조차도 벗어날 수 없어서 블랙홀의 내부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숨겨져 있습니다. 별의 삶 전체에 걸친 끊임없는 전투가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밀어내는 에너지와 안으로 밀어넣는 중력 사이의 전투입니다. 연료를 다 써버린 별은 붕괴한 뒤 태양 10억 개의 밝기로 폭발합니다. 별이 갈갈이 찢어지면
그것의 삶과 죽음 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원소들을 우주로 방출할 것입니다. 이들은 초신성 폭발로 형성되어 날아간 원소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별들입니다. 죽은 별들의 잔해에서 태어난 새로운 별들, 그리고 그것은 죽음과 재탄생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등장한 그것이 성운에 있었기 때문에 50억 년 전에 우리 태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소구름은 중력의 힘에 의해 더욱더 붕괴되고 새로운 별의 인생 주기가 시작됩니다. 그 별이 태어났는데 이는 곧 우리가 아는 태양이 됩니다. 그 주위에 형성된 행성들의 네트워크, 그 중에는 지구도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에서 남은 잔해와 충돌합니다. 지구는 녹아내리는 지옥처럼 삶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대륙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땅은 화산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적대적이며 생명이 없는.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이론은 수중화산 해구에서 분출하는 화학물질이 고형화되고 첫 번째 세포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30억 년 동안 단순하고 미세한 유기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생명체였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와 다른 산소 생산 미생물이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배출하는 식물과 같은 미생물 군집에서 번창했습니다. 이는 곧 산소 증가로 이어졌고 그것은 바로 동물의 왕국이 부상한 열쇠였습니다. 생물들은 산소를 사용하여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생명이 나타나기 직전의 세계는 지구 역사상 가장 긴 빙하기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보된 유기체가 나타납니다.